너무 돈을 못 벌고 나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근데 둘째는 그때부터 좀 일이 잘 풀려서 아내가 거의 뭐 육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어이씨. 바람도 안 이게 맞춘다고? 센터를? 기울어도 괜찮나? 너무 더운 것 같아. 어? 아 이거 좀 이렇게 쌓아야 되나? 아니야. 그건 아닌데. 좀 기울어도 상관없나? 어. 형. 어? 기울긴 기울었는데? 기울었지. 어, 여기가. 그치? 아니 아니.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아 이렇게? 응. 상관없잖아. 딱 좋은데? 와우. 아, 더 넓어야 되나? 넓어야 돼, 넓어야 돼, 이거. 자. 그지? 이거지, 이거. 됐다. 더 올려야지. 더 올려야지. 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지. 아궁이가 안 보이니까. 어? 이게 다야? 아니, 또 있는데. 이 정도 올려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어차피 장작도 갖고 와야 돼. 낭만이 있는데요. 아, 낭만은 제대로야. 사실 낭만이 아니라 이거 일이야 오, 일. 그쵸 사실. 응. 들고 가자. 그래 느낌 있잖아요. 예스 굿. 예스 굿. 굿 굿 굿. 예스 굿. 딱이잖아. 좋은데? 삼계탕 넣고 부탄가스 아직 완벽히 안 됐고 그냥 싱겁나요? 깊은 맛이 없는데? 아 그렇지. 네. 계속 좀 끓이고 있고 아직 한참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나쁘진 않아. 그래? 나는 야, 제 생각에 이걸 좀 많이 끓이고 다시 보여야 될 것 같아. 어, 좀 있지. 끓여야지. 냉장고를 많이 하네, 상추밖에. 아, 저는 성을... 근데 오히려 또 신뢰가 가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성공적인 저녁 밥상을 위해서. 괜찮겠지? 30분까지 나오라 했어? 뭐 30분까지 오라고 하지 않았어? 가자 그냥. 스킨 코트. 아 이거 제대로야. 어 2분의 시작인데 아, 제발 마지막이다 이거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이미 익히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불이야? 가면 되나?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실신할 지경으로 배가 고프다. 아, 지금 가면 되나? 우리가 너무 일찍 어, 네 나오셨네요. 네. 가면 되나? 네네 들어오세요. 네. 우와 냄새. 오셨어요. 네. 우와. 사진 찍어도 되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는 20분 차로 이렇게 올라섰는데. 왜요? 어? 왜? 그냥. 너무 덥지 않았나요? 산밖에 도니까 어때요? 아 근데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네, 네 바람이 시원해서. 네, 좋았어요. Yeah. How was it? It was really fun. Yeah? Yeah. It was, yeah. Yeah. Just the whole drive around was really nice. Yeah. Looks so good. 감사합니다, 자기. Okay. 오케이. Okay. Are you ready? 그거 가능해? 그거 깨져요, 형. 이거 뭐 너무 멋부리지 마세요. 아, 알았어. 원래 스타일로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먼저 솥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솥밥을 아, 여기다 좀 제가 드릴까요? 가져갈까? 오늘 네. 오픈식을 갖겠습니다. 솥밥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같이. You can open it. 와우. I think you're gonna eat some. It looks so good. 표정 봐. 표정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오. 잘 대표놨죠? 네. 와, 지글지글 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 와, 나 이거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야, looks so good. 자, 그럼 이제 드셔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떨린다. 우당탕탕 잘했네. 와, 그랬던가? 응?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지켜봐요. 나가고 싶어. 응? 그랬어. 어. 어떻게? All right. 우당탕탕 잘했네. 지켜봐. 아, 이거 드시는 거. 이제 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앉으세요. 네. 아니요. 너무 지켜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밥 익었어요? 네, 이거 익었어요? 오! 오!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네. 밥이 조금 아 그래도 일부러 탄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익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자까지 익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익었어요. 지금 옆에서 보는데. 네, 그렇죠. 아, so good. 야, 아주 좋아. Thank you, thank you. 맛있어요. 아주 좋아, 맛있어요. 아, 네. 정말로. 아, thank you. 시계, 밥, 삼겹살. 오, oh, thank you, thank you. So good. 많이 많이 드세요. 많아요, 많아. 예. 와, 이거 잘 못 보겠다. 어? 못 보겠어. 그냥 막 떨려, 너무 떨려. 떨려? 어. 어 이게 안 하던 거라니까. 진짜. 아, 그래? 너무 떨리고 막 미치겠어. 그러니까 첫날 유태우 느낌? 그렇겠다. 첫날, 우리 첫날. 바다에 어울리는 노래 하나씩 릴레이로 누나. 뭐 있지? 아, 바다에 어울리는 노래. 아니, 바다에 어울리는 노래. 아, 너무 옛날 노래 나올까 봐. 아, 상관없지. 바다에 어울리는 거? 저 바다에 누워 외로움을 세태가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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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물러가면 아, 바다 필은 좀 아니지. 아, 그러니까.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지나간 여름 하!
나이다 만나 땡겨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난 그냥 푹 빠져버렸어 아예 아예 난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 아 기분 좋다 근데 유후 먹이만 훔쳐봤어? 왔다! 거짓말 왔다! 거짓말 왔다 왔다! 와와와 와, 와, 와. 가만히 가만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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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오늘 느낌 왔네. 있어, 있어? 일찍 가져올게요. 천천히 하세요. 있어, 있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있다, 있다, 있다! 참돔, 참돔. 와! 나이스 돔! 돔, 돔, 돔! 대박! 돔! 돔 왔다! 돔! 오! 오케이! 와! 아예 좋아, 아예 좋아, 나 참돔. 어, 봐봐, 봐봐. 와, 우와, 우와, 대박. 오, 대박. 야, 이게 나오긴 나오네. 선장님 거짓말 아니네요. 와, 형 장난 아니다. 우와.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예헤이. 우리 후배들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후배들.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야, 너가 그 자리가 아. 와, 너무 기분 좋네. 나 이제 낚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도움을 잡아? 오. 오케이, 좋아.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 아, 진짜. 저도 좀 작게 해주세요, 용왕님. 용왕님. 어, 누구야? 놀래미인데 용치 놀래미. 네. 눈문 나와요, 눈문. 이 눈문 나온대. 응.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꼬문 크게 가자. 나 감고 놀래미 갈래 그럼. 놀래미께로 가로 타시나요? 너는 진로. 난 양으로. 아 소주 얘기한 줄 알았네. 나도. 아니 일단 세윤이는 홈런 쳤으니까 난 안타로. 나 포기 안 해. 잡자. 그렇죠. 점수를 내려면 일단 선수가 나가야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미끼 안 달아. 세 마리 끼셔야 되는데. 어, 열 마리도 달죠 지금. 그렇지. 네. 하나, 둘, 셋. 올려. 한쯤. 아, 오케이. 자. 너요? 네, 보세요. 뭐야? 잡았다! 왔어! 뭐야? 아! 미쳐? 오! 쌤이 진동! 와, 올라온다. 뭐야?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와, 와,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와! 아니, 가만 좀 있어! 오, 뭐 어떻게! 이게 뭐야? 용치 놀래미. 오케이. 나 열 마리만 잡으면 난 오늘 퇴근. 왔어, 왔어. 아. 아. 왔어, 왔어. 와! 대박. 아우, 어떡해? 와! 잠깐만!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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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아! 우와! 우와, 그렇게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 오, 대박! 어, 나 날 잡아! 입으로 입 벌릴 뻔했네, 그냥. 난 이거 먹었으니까. 어, 나도 안아보고 싶다. 한 번 더 줘. 야, 이렇게 좋은데? 오, 간대, 너한테. 오, 가? 우와. 괜찮아. 앉혀, 앉혀. 조카 없어, 가인은? 있죠, 조명이 나 있어요. 미치겠다. 나도 노래방으로 들었어. 무슨 방으로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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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눈싸움 하네 이 자식. 오, 짱! 오, 짱, 짱, 짱! 오, 짱! 쏴! 쏴, 쏴! 진짜 좋아하다. 우리 회장님 신나셨어. 아니요, 우리의 공백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뭐 하세요? 뭐? 직업이요? 네.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오. 그러면 너무... 담임을 하고 없으시네. 계시는 거예요? 담임? 올해는 안 하고. 아. 네, 작년엔 2학년 했고. 2학년. 네. 그럼 신부분도 선생님 같이. 네. 초등학교? 네. 네 저는 상담교사예요. 오. 네. 상담교사? 네. 아. 우리. 다섯 명 다 상담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좀 문제 있어요. 다 우리 다. 30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네. 우리 맨더롱 남편분은 뭐? 저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 아니 아니 소방공무원이신데 이렇게 불을 지르시면 어떡해? 얼굴에 불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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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불을 지르시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끄지도 못하고. 하루가 빨리 가고. 구급차 타고 있습니다. 네? 구급차 타면. 아, 구급차. 아, 구급차 타시네. 아. 신기하다. 야, 구급차 그거 약간 멘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장을 보면 진짜 환자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전에 한번 저기 개그맨 동료가 140kg 나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야, 촬영 중에.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전화해 가지고 119 도움을 청했는데 얘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야. 형님 다 오라 그래요. 다 오라 그래요. 저 못 들어요. 다 오라 그래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야 왔다 왔다 그거 걱정하지 마. 오셨어? 그랬더니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그랬더니 세 분 오셨어? 그러니까 아 다 오라니까! 근데 셋이서 겨우겨우 들고 왔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아주 힘든 일 많이 하죠. 아 가능하더라. 이게 좀 이렇게 크신 분들도 이렇게 좀 예. 그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예, 너무 힘든 그 문세윤님 같은 경우가 만약 다치셔서 저희가 들어야 된다고 예. 하면 좀 두렵죠. 두렵죠, 맞아. 허리 나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신원을 못 즐긴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겠어요? 아쉽긴 한데 또 로건이가 또 이쁘니까 재워놓고 또 신원을 또 즐기고 로건이가 자면 근데 이름을 왜 로건을 지었어요? 로기 이름인데 영화도 되게 유명한 영화 있는데 철학관 가서 지었는데 요즘 또 신식으로 많이 지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자 이름이에요. 어 그래요?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거 유태오가 예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오도 발그테데나도로 지었어요. 그것도 한자 이름인데 영문으로 들었을 때도 똑같이 그렇죠. 쉽게 본명한지 저기 그저께 알았잖아요. 영상 보다가 형 본명을 본명이 너무 얼굴에 안 어울려 이미지. 하지 마. 너무 안 어울려. 하지 마. 하지 마.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아 나중에 찾아봐요. 아이고 로건이 엄마 나중에 좀 그래요. 자기 전에 한번 웃고 잘 수 있으니까 지금 이미지가 너무. 근데 형수님이 이름. 맞아 예명을. 형수님 감각이 예술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뜨겁고 두부 뜨겁다. 춘상의 맛이다. 유선아, 아우. 김배님 언제 오셨어요? 라인 나오고 방금 오셨어요? 아그 빼꾸도 왔구나 빼꾸. 너무 맛있어. 괜찮, 이게 잠옷 입었네. 내 몸. 목욕했어요. 목욕했어요? 빼꾸. 아빠 아빠 좀 먹게. 오늘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마 아빠 좀 먹게 냅둬라. 로건아. 근데 나도 그렇게 봐주면 안 돼? 로건이. 눈싸움을 잊을 수가 없네. 로건이가 난생 처음 보는 걸 보는 듯한 표정으로. 한눈에 안 들어가면 얼굴이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근데 로건이 엄마 아빠도 또 계획이 있어요?
아,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닌데 제가 먼저 둘째를 갖고 싶다 얘기를 아, 진짜 입덧도 심했는데? 아 근데 되게 남편이 아기 낳고 엄청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전 산후우울증이 아예 안 왔어요. 이야 그것도 응급 처치를 약간 본인 칭찬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주변 한번 둘러본다 이렇게 민망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거의 출산했어요. 저는 제가 아기 낳았는데 로건이 나오고 제가 옆에 기절해 있었어요. 기절하고 진짜 토하고 본인도 토하고 우리 애기 아빠가 받아가지고. 너무 우니까 내가 짜증나서 좀 나가시라고 나보다 더 웃어요. 창피하다고 창피하다고 내 소리가 내 소리가 먹히더라니까 신랑한테 아파야 돼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하도 어? 더 아파하니까 아파할 수가 없어. 티도 안 나 나 아픈 거는 저는 저 진통할 때 직업병이 또 발동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진통할 때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눈을 이렇게 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눈 떠! 저 정신이 이럴까 봐 정신 차려 눈떠 이랬는데 저는 이제 막 아파 죽겠는데 해서 조용히 좀 해! 내가 눈 뜰 수 있을 때 뜰 거니까 조용히 좀 해! 하니까는 그 뒤로는 안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정신 이러면 안 돼요. 자 좀 눈 뜨세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자 춤은 춥다고 얘기하세요. 자 정신 자, 누구 이름 뭐예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일이에요. 맞죠? 그래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산후우울증은 남편이 잘해줘도 문제 안 자르죠.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산후우울증. 그런데 이렇게 만족할 정도면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거야. 거의 맞아요. 혼자 육아와 그 일을 병행하며 진짜 일을 마치고 나서도 집에 와서 육아를 계속 이거는 맞아. 24시간 계속 긴장하시는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진짜 대단한 일을 맞아요. 하신 거예요.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엄청난 거고 맞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 육아 같아요. 저도 네. 첫째는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맞아. 공익 근무하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미안해서라도 더 봤거든. 아, 너무 돈을 못 벌고 나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근데 둘째는 그때부터 좀 일이 잘 풀려서 아내가 거의 뭐 육아를 많이 했는데 풀로 뭐 자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네, 그냥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저는 참. 그 산후조리원에서 그 두 시간에 한 번씩 모유를 먹이잖아요. 내가 어느 날 베개를 껴안고 약간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정신 없는 거야. 나중에 베개가 애기인 줄 알고 그 우리 애기 아빠한테 어! 애기 누르지 말라고. 근데 알고 보니 그 베개였어.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사람이 그러니까. 대박이다. 근데 마트 가면 엄마들은 막 돌아다니잖아. 아빠들은 다 힘들어한다. 그래서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 아빠들에게 가다가 아이고 발이야. 이렇게 하고 해. 근데 엄마도 그냥 끼고. 엄마도 그냥 끼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난 그게 진짜 엄마란 게 뭐 그게 대단한 거 위대한 것 같아. 괜히 공감 가네. 어. 맞아. 우리 애기 아빠는 진짜 막 이걸 200kg 들어요. 200kg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벤치프레스? 네. 그 200kg 들는데 애기 5kg를 못 들어요. 왜 그런 거야? 진짜. 아니 집에 가서는 이거를 200kg 막 다리 500kg 드는데 애랑 애 5kg 막 벌벌벌벌 떨어요. 멈춰 있는 것과 움직이는 애는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내가 맨날 그거 놀려. 아 진짜 아기가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네 진짜. 와. 근데 얘는 진짜 봐줄만 난다. 괜찮아요. 어? 생생내기도 쉬워. 진짜 어? 너무 그냥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가봐. 아, 얘가 밀당을 잘하네. 설레게 하네. 아기 때 빨리 일어나시겠네, 그죠? 5시 반. 5시 반? 와, 육아 진짜 힘들구나. 힘들겠다. 편하게 드세요. 여기 뒤에 저 손 더 있고요. 네. 편하게 드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희 뭐 계속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아, 네네.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이고 이분 나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순한 애기다 내가. 그러니까. 네, 봐줄만 나네. 맞아. 저런 걸로 올해도 그랬어. 아 지금 살살해. 막. 아 무서워하잖아. 아 재밌더라 한다니까. 아니 얘 표정 좀 봐. 어 하지 말라고.